어차피 좆빠지게 오네. 비 오니까 좋은데. 세차되네. 근데 차는 잘 나가냐? 형. 민이는 감성으로 타는 거야. 그랴. 감성은 개뿔. 안녕하세요. 저의 불찰로 음향이 들어가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프닝을 통째로 날렸네요. 이런 씨바. 됐쇼? 예. 이 차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장점. 그러시죠. 장점이 뭐요? 우리 테루님이 얘기하는 이 차에 대한 장점. 일단은 실내 공간이 엄청 예쁩니다. 아, 실내 공간이 예쁘다. 네. 그리고 그리고 옥전호 뚜껑까지. 뚜껑이 열려요. 그럼 끝. 이게 1500cc인가? 휘발유. 네. 근데 이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색깔 다 바래 가지고. 응? 이 종특이요, 종특 이런 거는. 종특이라뇨. 네, 뚜껑을 한번 열어 볼까? 네네. 뚜껑 열시다 맙니까? 낙하산. 급정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딱. 아, 이러시면 안 되죠. 부서집니다. 아, 이 보십시오 이거. 이 간지 보십시오 이거. 좁아 좁아. 일단 차가 좁아요. 야, 이건 뭐? 야, 이거 뒤로 의자 어떻게 하냐? 뒤로. 지금 그게 의자 다 뒤로 오신 건데요? 했을 때 바람이 휙 안 날아가나 이렇게? 아 요즘 그런 차 없습니다. 하승진 선수가 타지 않는 이상 바람이 얼굴에 닿을 일은 잘 없습니다. 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게 없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는 남자 차가 아니에요. 네? 왜죠? 남자 차면은 네. 이 의자가 뒤로 좀 제껴져야 돼요. 왜죠? 제껴져야 돼. 왜죠? 제껴져야 뭐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여자를 만나면 네. 진정한 작업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껴지지가 않아. 네. 그러면은 이건 남자 차가 아니고 여자 차인 거죠. 뭐 급박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남녀 관계에서. 네. 급작스럽게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럴 경우에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거. 그리고도 아이고 이거 뒷자리 이거 뭐 개나 타지 이거 사람이 어떻게 타. 아 이거는 에? 이런 것도 원래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건가? 이런. 네네네.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고 달릴 때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입니다. 아, 뺄 수 있습니다. 네. 탈부착식. 네.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이 안에가 안 되면 네.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바깥에서도 이제 뭐? 네. 어? 응? 이렇게 뭐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콧구멍이 있어가지고 네. 자꾸 자꾸 뭘 차에서 자꾸 하시려고 하시죠? 이 차 자체가 오픈만 된다 뿐이지 네. 완전 무쓸모. 왜요? 무쓸모 중에 하나가 이 봐봐. 이게 봐. 이게 트렁크입니까 이게? 여섯 켤레 딱 들어가면 트렁크가 꽉 차는 거. 아 트렁크 이제 수납 공간이 좁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 미니는 뭐 짐을 싣고 달리는 차의 용도는 아닙니까? 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데? 이거는 안 망가져. 왜?
여기 다 새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앉아도 돼. 아, 그렇습니까? 이제 바닷가 다 가가지고 네. 딱 여기 둘이 딱 나란히 앉아가지고 네. 야경을 뭐 경치를 보면서 네. 트렁크가 부셔지고 한 명은 되는데 두 명은 부셔질 것 같아. 아, 그렇죠. 너무 부실해. 아저씨, 뭐 춤을 빠르게 휴지를 붙이세요. 차가 더러워요. 침이 더러워요. 아니, 타고 다니다 보면 막 똥도 묻고 막 별거 다 묻는데 침이 더 깨끗하지. 이런 거 막 여자들이 막 태워달라고 한번 태워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우, 좋아요, 좋죠. 좋은 거. 아니, 남자가.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아우, 참, 우리 태르님 생긴 게 참. 게이스럽고 좋습니다. 차도 그거 타는 거 보니까 100% 확신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아, 왜 자꾸 미디에 대한 편견을 가지십니까? 개인정보는 좀 가려지고. 네. 이게 날개인가? 이제 날개? 날개 역할을 하는 건가? 스포일러? 아,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네. 일단은 이게 저희가 그 미니 쿠퍼 중에서도 S라서 잘 나갑니다. 네. 미니 쿠퍼 섹슈얼. 네. 바이섹슈얼이라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단 타면서 장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했지만 지금까지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인을 잘 만난 거와 네. 고장이 났는데 네. 고장이 난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이제 뭐 나도 이제 조금 한번 의도 타봤지만 네. 뭔가 차가 있어 뭐 저 나 아파요라고 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차예요. 아, 그래요? 네. 엔진 경고등이 좀 불이 자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그 고장을 모르는 거지. 우리 박태르군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와이퍼 이거 갈았나요? 와이퍼? 아, 아니요. 와이퍼 아직 안 갈았죠? 네. 우리 박태로님이 얼마나 자동차에 무지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와이퍼입니까?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이거? 안 닦이는 부분 아니야? 이거 봐요. 보입니까 이거? 여기는 안 닦여. 안 닦이는데 그냥 가는 거야. 왜? 저 앞에만 보면 되니까. 자기는 이 앞에만 보면 되거든. 이거 여자를 작업을 하려고 이 차를 탔으면 이 조수석에 앉은 분의 시야까지 좀 확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지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뒷자리가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빅피처가 있군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한번 타볼까? 아, 네, 그렇죠. 한번 타보면서 네. 이 차라는 건 이렇게 조지는 것이다. 네. 응? 그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까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뚜껑을 한번 좀 열고 가볼까요?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아, 예. 비가 안 오는데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같은 날 소나기가 막 이제 쏟아진단 말이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뚜껑 닫으면 되죠. 냅다 서가지고 또 이거 막 비 막 쏟아지는데 빨리 다 차라. 하고 있어. 차라리 그러려면 수동 소프트 탑. 착 잠금 끝. 이거 언제 다쳐? 몇 초나 걸리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0초면은 충분히. 10초. 네. 아, 10초는 우리 박태루님이 고사를 끝낼 정도의 시간이 맞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차 할 못이에요. 나는 이 차를 까고 싶어요. 아, 그래요? 타지 말라고 뭐... 하는데 네. 자꾸 타. 동시에 나까지 네. 그런 성향으로 보일 수. 그것도 무슨 성향을 얘기하세요? 박태로님이랑 노니까 아, 네. 저 사람도 그런 성향일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아닌데 뭘 자꾸 저는 그리고 박 씨가 압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 보는 분들은 네. 이걸 탄다는 자체가 아, 그런 성향이구나 아유, 라고 느껴진다는. 저는 호자기님한테 처음 들어보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생긴 거대로 차들 타는 취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있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인터넷에서 있는 건 그냥 썰이죠. 썰 웃자고 하는 썰이죠. 아니에요. 근데 딱 다 보면 네. 맞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풍기는 이미지와 그 차가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너무 잘 맞아요. 이거는 혈액형 같은 그런 얘기. A형이 뭐 소심하고 뭐 B형이 뭐 또라이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B형이 또라이라뇨. 맞아. 근데 오 맞네 맞네 하잖아. 근데 그 사진이 맞아. 그거를 이거 혈액형 아니 나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혈액형 오 혈액형이 맞아. 오 맞네. 나 성격 그러는데 라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 맞죠?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뚜껑 열고 다니기가 너무 좀 다 뜨거운 척. 그러니까 뭐 저기 독도나 울릉도 아니면 백령도 우도 이런 데 나라도 그런 데서나 사람 없을 때 잠깐 열고 한번 이렇게 좀 오픈카 탄다 라는 거 느끼고 사람 마주와 어우 문을 닫아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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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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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가자 거기 저기 보십시오. 저기 남자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저분들이 딱 이제 저 마스크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아, 저 게이 새끼들 바라보세요.